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영입니다. 제가 오늘 캠핑은 타이틀을 좀 정해봤는데요. 하늘을 지붕 삼아라고. 이름만 들어도 낭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쉘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천장이 없는 녀석이거든요. 저도 첫 피칭이라서 좀 헤맬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집중해서 재밌게 빨리 피칭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폴대를 꼽는 구멍이 4개가 있거든요. 그콽에 있는 팩부터 받고 그리고 폴대 세운 다음에 나머지 팩 정리하면은 되게 예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저 해볼게요. 폴대 세울 곳을 다 박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첫 피칭인데 영상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헤매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내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내도 이동하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수월할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놀 생각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나무 좀 주우러 가려고요. 랜턴 걸 것도 좀 줍고 장작을 두 망 사기는 했는데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태울 수 있는 거 주워볼까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랜턴 거리는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할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런 게 내 적성에 맞나 봐. 계속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니까 되게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계속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세팅했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움직이고 맥주 한잔 했더니 지금 불 장난 아니잖아요. 시원한데 엄청 따뜻하거든요. 아, 행복해요. 오늘 저녁은 델키 소곱창입니다. 몇 주 전에 영천 언니랑 우중 캠핑 가서 먹었던 곱창이 델키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델킷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정말로 곱도 많이 들어있고 진짜 신선하고 잡내도 없고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우 소곱창이랑 호주산 소곱창, 그리고 한우 소대창, 그리고 염통 이렇게 4개 가지고 왔거든요. 배고파요. 계속 움직였더니. 응? 아,
이 채소는 그냥 집에서 쓰는 건데, 짐 챙기면서 챙겼나 봐. 다시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추, 양파, 마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참소스와, 오늘은 복분자 마실 거고, 또 국물이 없으면 서운하니까, 홍합탕 챙겨왔어요. 대창 진짜 실하죠. 미쳤다 진짜. 우선 한우 소곱창부터. 잘 먹겠습니다. 부추 빠지면 섭하죠. 부추 많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꽈리고추를 먹으면 안에서 그 채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또 환상이네요. 꽈리고추랑 꼭 부추 넣어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버섯은 그래 뭐 귀찮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부추는 진짜 넣어야 되고 꽈리고추도 굉장히 맛있네요, 여러분. 와, 진짜 고소해. 부추를 많이 챙겨왔거든요. 저는 원래 부추는 안 무쳐서 먹는데 오늘 꽈리고추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부추는 무쳐서 먹으려고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참기름 챙겨왔어요. 요즘에 양이 줄어가지고 더못 먹을 줄 알고 4팩만 챙겨왔거든요. 근데 한 팩은 더 챙겨왔어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진짜 곱이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곱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는 오랜만에 줄곱창 먹으려고 안 잘랐어요. 또
뜨거울 테니까 좀 식으라고 두고 버섯부터 먹을게요. 복분자 한잔해요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서 술을 또 깜빡했네. 짠. 아, 홍합탕도 다 끓었어. 어, 불이 꺼졌네. 아, 이거 먹고 하루 때 불 좀 넣어야겠어요. 와, 시원해. 아, 맛있어. 오늘 저녁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왔고 밤 되니까 춥기는 추워요. 제가 이 쉘터를 쓸 때 제일 큰 걱정은 추위였거든요. 근데 후기 보니까 생각보다 안 춥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해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따뜻하기는 해요. 신기하네요 이게. 열이 이 안에서 한 번 돌고 올라간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봐. 그래서 아까까지는 안 춥다가 여기를 벗어났더니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옷 입었고 저는 이제 남은 복분자랑 구운 감자 먹으면서 불멍하다가 이제 여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세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매트 불고 침낭 깔고 그렇게 하면은 저의 잠자리는 완성이 됩니다. 오늘 위에 하늘에 별이 많이 보여요.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힐링하는 기분, 치유받는 기분, 이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정말 좋아요. 어? 집게벌레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이실라나?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집게벌레를 잡았어요. 얘네가 독이 있나? 그거는 모르겠다. 아무튼 짠. 배부르고 따뜻하고 부러울 게 없네요.
이게 불이 꺼지면 추울 것 같긴 한데 여기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해서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진짜. 오늘은 밖에서 자는 거랑 거의 매한가지잖아요. 지붕이 없어서. 그래서 침낭 커버 사가지고 왔거든요. 때타지 말라는 정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하늘을 지붕삼아라는 말이 와닿는 하루네요. 반짝반짝해요 저의 천장은. 약간 레인 커버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세수랑 양치도 하고 왔고요. 불 조금 더 보다가 그리고 오늘은 하늘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새삼 되게 감사해요. 밖에 나오니까 진짜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요즘엔 더 힘든 것 같아. 밖에 나오면 몸은 좀 고돼도 기분도 되게 좋고 그런 만족감이나 감사함 그리고 좀 편안함? 쉼? 이런 게 더 진짜 많이 다가오는 요즘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누워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푹 자고 3초 뒤에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오늘 조금 흐리네. 그래도 좋아. 오늘 아침은 까르보나라입니다. 불이 안 붙어가지고 장작을 많이 넣었더니 지금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아, 불이 조금 가라앉으면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어제 버섯 남은 거랑 양파 남은 거 넣어서 같이 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정말 소스랑 면만 들어있는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버섯이랑 양파가 있어서 그나마 모양이 좀 나은데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좀 그럴 뻔했어. 여러분도 꼭 이렇게 넣어서 드세요. 그래도 맛은 되게 좋네요. 역시 대기업. 대기업의 맛입니다. 어제 홍합탕 남았어요. 이거 순삭이네. 저는 하룻때 불이 다 꺼지고 하룻때가 식을 때까지 설거지도 하고 주변 좀 걷고 오려고 하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하늘을 지붕 삼아 이번 캠핑 타이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했던 1박 2일 동안 새삼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취미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답답했던 머리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또 한 주 동안 새롭게 살아갈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네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